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수진, 조아입니다. 오, 그럼 지금부터 K-POP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얏! 이치 선배님! 좋아. 이치 선배님의 나샤이. 말해봐다 어서다 그 나샤이 고 나샤이 나미 나미 김미다 다다다다다다 나샤이 나미 예 좋아 정수진 내가 먼저 말했지로 오마이걸 선배님의 살짝 설렜어 살짝 살짝 나도 말하고 나서 왜 저게 춤추고 있지? 살짝 살짝 그만하세요.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렇지만 살짝 설렜어 난 좋아! 수진! 왜 자꾸 이름 먼저 이렇게 딱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님의 메이데이 파이어 메이데이 이거입니다. 네. 수진! 여자친구 선배님의 열쇠요. 아직도 깊어져 뭔가는 열쇠야 너와 나 이거다. 맞다. 이거다. 수진! 소녀시대 선배님의 런데빌런. 좋아!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 It's the 러브샷. 오, It's the 러브샷. 좋아. 세가 언니 이름을 말해. 나 목소리가 안 나왔어. 왜요? 이거는 에이핑크 선배님의 데뷔곡 몰라요입니다. 딴딴딴딴 똥똥똥똥 똥똥똥똥똥 이러지 마요 베이비 그대는 몰라요 내 맘을 아직도 그대는 몰라요. 수진! PM 선배님의 어깨는 어깨 뭐 약간 어깨는 어깨 약간 이런 거. 좋아 수진 아 여자 아이돌 선배님이 나를 안다고 날 잊어버렸죠 끝났습니다. 와! 누굴까요? 언니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반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의 승자는 바로 하나, 둘, 셋. 좋아! 아니야. 왜요? 그래서 언니가 저랑 같이 춤을 많이 춰줬으니까 동점이 됐네요. 수진 조아가 마리클레르 5월호와 함께하니까요 많이 찾아봐주시고 마리클레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